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조 있는 시사 교양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처럼 옆자리에 서혜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옷장이 곡장이 호출해 늘 여기 동원되고 저기 동원되고 그러면서 네.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네, 아주 따뜻한 목도리를 하셨네요. 네. 오늘 특별한 초대손님 모셨습니다. 아, 오늘 초대손님은 특별히 서혜성 작가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 다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 몰라요? 네, 최태욱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요. 아주 유명한 학자십니다. 유명합니까? 그럼요. 이름은 있다는 뜻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최태욱 박사님 직업이 뭐죠? 비례대표제 포럼 운영위원장입니다. 교수가 아니고? 교수는 가끔씩 합니다. 아, 드디어 방송을 재밌게 진행하게. 여기 온 모든 분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네. 방송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는 가끔 하고 비례대표제 포럼 운영위원장이다. 네. 비례대표가 뭡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게. 비례대표. 네.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누자 이런 것입니다. 각 정당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1등 뽑기 게임이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그런가요? 그렇죠. 어떻게 소선거 그렇죠. 소선거제 한 명만. 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54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네. 그야말로 그냥 깍두기도 안 되는. 현재 정도고. 비례대표는 54명이다. 네. 300명 중에서. 300명 중에서. 네. 네. 그러면 전체 한 6분의 1 정도. 18%죠. 18%. 네.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소위 병립제라고 그래서 네. 246명의 지역구 의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따로 뽑는 거라서 네.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의 성격에 영향을 아무것도 못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선출 과정이 국회 의사결정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구조다. 그렇죠. 국회의 성격도 예, 예, 예. 정당 체계의 성격에도.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소선거구 1위대표제 국가입니다. 그냥 분류상.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소선거구 1위대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선거구에서 한 명, 1등만 네. 당선시키는 제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등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죠. 네. 표차가 한 표차일지라도. 네, 네. 그래서 1등 뽑기 게임이 우리 소선거구 1위대표제라면 네.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상관없이 네. 등수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게 나눠주자 이런 네. 취지죠.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정치적 용어로 좀 정치학적 용어로 규정하자면 주권의 크기만큼씩 대의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자. 그렇죠. 그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원래 최태욱 선생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나요? 잘합니까 지금? 아니요. 그런데요. 말을 괜찮게 하는 것 같죠? 아 괜찮은 정도가 예, 예. 아니신데요. 예, 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비례대표 제도가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04년. 네. 2004년서부터 그때서 예. 헌재 판결 이후로 예, 예, 예. 적용이 처음 됐죠. 그러면 예, 예. 벌써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그 전에 전국구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전국구는 비례대표가 아닌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전국구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정당이 예를 들어서 주로 그때도 거대 양당이었는데요. 네. 특정 정당이 얻은 의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일단 지역구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그 지역구 결과에 비례해서 더 얹혀주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게 위헌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명이군요. 그렇죠. 고명을 더 준 거예요. 이긴 놈에게 네. 딱 하나 더 주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큰 정당은 더 커지게 만들어준 네,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헌이었고 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와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성적이랑 전혀 관계없이 따로 뽑아라라는 예, 판결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비교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예. 적어도 요 54명은 다른 비례대표제 국가와 같이 예.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가 좀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1인 2표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예. 지태국 선생님, 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각각에서 뽑으셨던 유정회도 비례입니까 그럼? 유정회는 장충체육관에서 뽑았던 유정회. 아, 유정회는 직접 선거로 뽑았죠. 예? 아,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체육관에서 네. 그냥. 네, 체육관에서. 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뽑았죠. 그,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비례대표가 전혀 아니죠. 네, 네. 네.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네. 유정회 국회의원 누가 했던 거죠?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죠. 시키는 사람이 서서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도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다른 이태리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고요. 그리스에도 네. 비슷한 거. 지금 있었죠. 범하에 그런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 필요하면 이까지 거 디자인 못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아. 국민만 안 무서운다면 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의제도를 네. 행정부가 대의제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행정부 책임자가 대의제도의 3분의 1을 자기 의사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였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으로? 독재라고 그럽니까? 장난이라고 해요. 장난이라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지금 이제 유정회가 있었고 그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전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통해서 정당 투표를 실시해라. 정당 투표에 따라서 이제 후보를 뽑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걸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2004년에서 판결이 난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고절에 판결 나서 2004년서부터 네. 정부부터 시행이 된 거군요. 그렇죠, 시행이 됐죠. 근데 최태욱 선생님은 주로 사실 제가 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데 맨날 하는 일이 비례대표제만 하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제가 가끔 하는 교수가 있다고 가끔 그걸 먹고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한 주제 오직 그것도 무슨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그냥 제도 자체에 계속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제 왜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굉장히 교과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그러니까 야, 범생이다. 예. 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 국가잖아요. 얼굴은 범생이로 생겼어요. 뭐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 국가잖아요. 네, 네. 예,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니까. 네, 네. 혹은 또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직접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네. 정치는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거죠. 네. 세금 걷어서 월급도 좀 주면서. 네. 그러니까 주인은 시민들이고 정치인은 대리인이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 우리 주인들은 자기의 유력한 정치적 대리인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들이 네. 그 주인을 대표해서 네. 직업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하자. 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혹은 대부분이 해피해질 거다. 뭐 네. 이런 게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설명이. 딱 네. 교과서적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교수 맞네. 이 교과서대로라면 시민들은 주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특히 약자들은. 네.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적 강자들은 사실은 정치적 대리인이 없어도 돼요.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그러니까. 삼성 뭐 회장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필요 없죠 사실. 필요 없죠 사실상. 그런데 조선일보 사장님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신문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힘을 네, 네. 과시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근데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자기 대리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이 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누구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요. 교과서대로라면 네. 진짜로. 그래서 문제는 근데 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토록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이게 큰 질문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묘책이 필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 대의제 민주주의만 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약자들에게 흔히 말해서 약자를 위해서 굳이 낯들고 찍는 혁명 이런 거 아니어도 그렇지, 된다 그런 그렇지.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대리인을 갖게 하라. 예. 그러면 끝난다 게임. 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의제를 가능케 하는 네. 그러니까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치적 대리인을 갖게 해주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네. 그게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왕에 이렇게 뭐 좀 정치학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를 여쭤보면 대의제 네. 이른바 주권 유임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네. 네. 국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주권을 유임하는 제도는 합리적인 겁니까?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맡기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디지털 사회 같은 경우는 아이폰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한 이런 거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능하죠. 네.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기본적인 틀이랄까 정치 체제의 틀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유능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시 직업적인 직업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뭐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주로 고급 지식인이 많으시거든요. 농담인데 진짜로 아니 진짜로 고급 지식인이 많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주권 위임제도의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가 회수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주권 위임은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 따라서 뭐 주민 소환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일단은 위임을 잘 되게 하는 제도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위임만 받아가요.
아니 근데 최 교수님 말씀은 잘 받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자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를 걱정할 겨를도 없어요. 아직 위임조차 자제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뭐 우리가 부정선거란 말까지 한 번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최태우 선생님 주장하는 그 비례대표 방식대로라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러면요. 그럼 아마 계속 사실 계속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양대 정당들은 다 내심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아주 소수의 개혁파, 정말 뭐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뭐 민족을 생각하는 이런 아주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실 훌륭한 지도자급의 개혁파 인사들이 계신데 극소수죠, 사실은. 대다수의 양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반대겠죠. 아마 제가 그 양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반대할 거예요.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기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에. 거기 다 꽝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서 뭐 그게 꼭 굳이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반대는 완화하던가 없애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 완화할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아요.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 외국에 유명한 나라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비례대표제로 성공한. 아니 그리고요 더해서 이게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난리 아닙니까?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한 석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게 뭐 양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 보이고 물론 뭐 새누리당이 좀 더 세 보이는데요. 최태욱 선생님한테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례와 더불어서 어떤 모습으로 가면 우리가 제대로 위임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겁니까? 그 저기 비례대표제 제가 지금 질문을 두 가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해외 사례 그렇죠. 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안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국에 적합한 뭐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거부터 가보면요. 비례대표제 국가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비례성이 나름 충분히 보장되는 국가들 그러니까 구체적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다 달라져 다 다르죠. 그런데 그렇죠? 비례성이 의미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당들이 표를 의석을 가져갈 때 그야말로 국민 지지만큼 가져가더라. 이 정도면 비례대표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정당 명부제. 뭐 정당 명부제 쓰는 다른 방식도 있지만 하여튼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를 포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구를 통해서 뭐 광역이든 중역이든 지역구를 통해서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성 보장 방법은 사실은 여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그러니까 많이 회자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우리처럼 지역구도 있고 전국 정당 득표율의 기준으로 하여 리스트로 정당 명부로 나누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례성이 보장이 돼요. 방식은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비례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각 정당 그러니까 주체는 정당이니까 각 정당이 득표 혹은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더라. 서로 싸우지 않을 만큼. 사실 지역성하고 뭐 그 전국성하고 같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일단 비례대표제 국가로 가기 위해서 제도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비례성 보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 양당이. 요번에 지금 12월 15일자로 이제 정개특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그날 열지 못해서 연장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개특위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최종 결렬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당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 점에서도 새누리당이 명백히 개악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나 거대 양당들은 비례대표제 안 좋아하죠, 당연히. 소선거구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한테 유리하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가거나 그러면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양당 독재다. 그건 맞, 틀리지 않아요. 양당 독재죠. 양당이 독점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대다수 의원들은 다 반대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당론은 권역별 연동제입니다. 그 네. 중앙선관위가 네. 올해 2월 달에 제안했던 거. 그런데 네. 권역별 연동제라고 한다면 좀 이제 복잡하잖아요, 말이. 아니, 저 선생님. 예.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선관위가 왜 이런 권역별 예. 연동제를 제안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우선 예. 권역별 연동제가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왜 설명 왜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예. 예, 권역별 연동제라는 것을 흔히 얘기하기는 권역별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예. 예. 길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그것을 독일에서처럼 전국 기준으로 하지 않고 권역으로 나눠서 네. 권역별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권역의 크기는 얼마나인 겁니까? 그 선관위가 제안한 것은 6개 권역으로 전국을 나누자 하는 거니까 한 800에서 900만 정도 한 네. 권역. 그러면은 경상남도 다 울산 경남 전체 뭐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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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그러니까 소위 그냥 경북을 그, 맞아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TK와 PK를 합친 게 경남 권역 예를 들면 네. 호남은 그보다 작으니까 호남, 제주, 강원 이렇게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6개 권역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보면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다 500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유럽에 가면 한 나라급들이라서 네. 사이즈는 충분해요. 그런데 네. 독일은 전체 전국을 네. 상대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연동제라는 거.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연동제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연동제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양대 정당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 얘기를 안 하고 뭐랄까 조중동 등 이 주요 일간지들이 안 받아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어느 나라가 도입한다. 뉴질랜드가 실제로 도입했어요. 93년대 전격 도입을 했는데 만약에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의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치면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처럼 그 유권자들에게 1인 2표를 줘요. 그 지역구하고 네. 비례대표. 네. 하나는 네. 소선거구, 네. 또 하나는 전국의 정당명부 던지는 표. 네. 그래서 후보표와 정당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1인 2표를 주면 아까 총 의석이 100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그 반에 해당하는 50석. 50석을 채울 수 있는 지역구를 전국에 50개를 깔아요. 네. 그러니까 50개 지역구가 전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지역구 1등만 당선되는 그렇죠. 그건 소선거구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유권자에게 1인 2표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표는 자기가 자기 지역에 사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선거제도 하에서 자기 후보한테 던져요. 우리랑 똑같죠. 네. 두 번째 표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정당에게 표를 던져요. 네.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셈을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셈은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부터 셈을 네.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정당이 있고 이 A 정당이 전국에서 득표율이 40%였어. 네. 그러면 이 A 정당의 의석수는 1차 확정이 돼요. 네. 이게 확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네. 네. 40%잖아요. 네, 총 그렇죠. 100석이 40%니까 40석 확정. 그리고 나서 A당 출신 후보들이 아까 50개 지역구가 깔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지역구에서 얼마나 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셈하기 좋게 20석. 20석에 그러니까 50개 지역구 중에 20개 지역구에서 A당 후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20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총의석 40석 확정됐죠. 거기서 20명이 지역구로 가져가고 나머지 20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 리스트에서 가져요. 왜 연동제라고 그러냐면 지역구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20석이라고 그랬죠. 20개 지역구에서 1등한 게 아니라 만약에 30개 지역구에서 1등했다. 아까 확보해놓은 정당 의석수는 40석이었다. 10석밖에 없다. 그러면 10석을 리스트에서 가져가요. 아니, 그러면 만약 50개를 먹으면 그건 초과 의석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해요. 할 수 없이.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안 되게 현실에서는 없겠지만 만약 현실이 있어요. 있는데 비례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봤자 이제 두석이기 때문에 두석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문제라 그래서 사실 2013년에 그거를 또 보정하는 방식까지 네. 도입을 했어요. 네.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야, 그러면 근데 네. 선생님 그러면 딱 이런 생각 우리가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지금도 저 뭡니까 정기국회 예산할 때 무슨 다리 교량 뭐 온통 이런 얘기만 아 다리가 교량이군요 뭐 교량 도로 이런 얘기만 온통 하는데 그럼 전국에 따라서 자기 의석수가 결정되면 전국도 전국적 지지도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처럼 가겠네요. 그렇죠. 진짜 예, 예, 예. 나라에 대한 아, 일을 논의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노인복지 어떻게 하냐 청년실업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잘해야 그럼요. 그래야 당선되겠네요. 그럼, 예.
그런 뜻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를 상대로 하여 그렇죠.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노동자 정당이 되는 거고 중소상인 대표 정당이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청년당이 그러니까 다리 놔준다고 국회의원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역구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정당이 이겨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지역구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연동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구 성적에 따라서 그 각 정당이 1차 확정받은 의석의 비중이 바뀐다라고 해서 연동제인데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잖아요. 예, 그렇죠. 지역구가 있을 뿐이지. 예, 예. 그래서 자,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언론도. 아니,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쉬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명칭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최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불과 사실 짧은 설명인데도 네.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우리 조건을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쯤 공부하는 게 옳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말을 그렇죠. 꼭 합니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줘야죠. 정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하루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결국은 우리 주권을 위임해 가거나 주권을 강탈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주권 위임 제도는 위임이라는 이름의 강탈이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 주권 내 표 한 표 한 사람이 1인 1표 한 사람이 실제 한 표가 되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실제 그것이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공화정 체제에서 진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또 그 주권이 진짜 실현되고 필요하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갖고 있는 자. 제도는 거의 비례대표제뿐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권역별 연동제를 한 선관위에서도 이제 권고했다고 하는데 예. 이건 독일식으로 전체를 놓자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로 이제 돌아갈 예. 순서인데요. 지금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예. 우리가 연동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 선관위안은 그 독일식을 그대로 가져오되 이걸 전국을 단위로 하지는 말고 권역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 권역별로 독일식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 수는 지금의 대충 비례대표 수는 200대 100으로 하고요. 그게 선관위 아니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선관위가 왜 지금 보기에는 아주 전향적이고 백이 그렇죠? 비례대표요. 백이 비례대표. 예. 그런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관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야말로 이 선관위는 우리가 보통 선거할 때 별로 그렇게 썩 좀 보수적이죠. 개혁적이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판사들인데. 네, 그 나쁜 의미의 뭐 수구적인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보수적이죠. 네, 네. 또 그래야 마땅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선거를 네. 관리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얘기는 그래요. 그야말로 선거 관리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네. 거기에는 뭐 성격이 뭐 약간 진보적인 분, 보수적인 분 섞여 있겠지만 그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선거 관리 전문가로서 한국 선거를 쭉 수십 년간 지켜보아 보니 야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민주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다 거의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 그대로 놔두는 선거제도, 이 불비례성 비례성이 너무 심각한 정도, 그 다음에 민의가 소위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 네. 그러니까 이게 대의제의 기본이잖아요. 선거제도라는 게 대표 형성의 원칙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의제는 대표를 통해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인데. 대표를 형성하는 원칙인 선거제도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느껴진 거고 네. 눈으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사회통합이 유지될 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북한 생각한 분들도 있었대요.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정권의 관계없이 기본적인 정책 기준이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뀌는 것 같이 네. 정책 기조가 확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는가라는 네. 불안감도 있었다고 네. 얘기하는 네. 분도 있어요. 애국자들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분들이 고심 끝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정당, 양대 정당은 선관위의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죠. 아니면은 모른 척했다든가. 이런 걸 뭐 이렇게 좀 정말 무슨 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관이하고 같이 저 선관위를 옹호해 보긴 태어나 처음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전 이런 경험 있는데요. 1995년에 명동 성당에 그 한국통신 노동자들 들어왔다가 잡혀간 적 있잖아요. 조계사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명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방선거 앞두고요. 예. 신문을 제작했어요. 수십만 부를 명동의 소리라고 그래서 민자당 후보 심판하자 이런 거. 선관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호소하더라고요. 아 좋은데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은 지켜달라.
근데 그 신문을 수십만 부 찍었던 신부님들이 그분의 네. 말씀을 듣고 진정 어린 말씀을 듣고 응, 소각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40만 분가로 기억하는데요. 명동성당 뒤에 소각장에서 그걸 태우는데 며칠 걸렸겠네. 밤새 네, 밤새 태웠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승진도 하시고 지금 퇴직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선거법은 신부님들이나 종교계 어른들이 지켜줘야 맞습니다. 선거가 되는 거다.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최태욱 선생이 말씀하신 게 그런 정도의 일관성 네에서 네. 비롯된 것 같아요. 선관위에 대한 이제 근래에 이제 그 몇 년 동안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 네. 하나는 이제 왜 수개표하지 않느냐 제대로 네. 하는 문제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선거함이 왜 투명하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사우디 여성들이 투표했다고 그래서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사우디 여성 사우디도 투표함이 투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표함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가 투표함 정도 바꿨다고 그래서 예산이 큰 축이 날 만큼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의 거의 대부분 나라가 투표함이 투명하다고 그런 것도 선관위가 같이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주권자들이 괜히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 정도까지 맞아요. 해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권역별 비례대표 이제 주장하는 것만큼 이제 뭐 절차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관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드렸던 질문 예. 최태욱 선생님이 예.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룰을요 예, 예. 300석을 아, 놓고 예. 예. 아 그래 그래서 네. 저는 그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학자들 룰 중에서는 사실 정치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제도 주어진 제도에서 행위자들이 잘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제도 정치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 정치학자들로 봐서는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어떤 선거제도 좋아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안을 냈단 말이죠. 권역별 네. 연동제. 그리고서 선관위가 권역별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 후에 물론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대1은 아니에요. 2대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반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례성이 많이 떨어질까라고 해서 뭐 연구자들, 언론사들 많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괜찮아요. 아주 훌륭해요. 이 정도만 해도 비례성이. 그래서 그 저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왜 또 권역별로 가야 되는지 고민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전국으로 비례대표제를 독일시처럼 전격 도입하기에는 저항도 아마도 좀 더 클 그렇죠.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연방제도 아니고 상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큰 광역 대표성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꼭 나쁘다고 볼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 900만 정도는 굉장히 큰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역 공동체의 대표성이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도 연방제고 뭐 상원, 하원 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다가 각 이 정도 사이즈의 각 광역이면 거기서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 안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당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비례성 떨어뜨리는 큰 문제도 아니고 아까 네.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없는 문제를 보충할 수 있는. 일정한 광역적 지역 대표성을 갖는 것이 그 지역 현안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고심이 보여서 네. 그 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대답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만 받아다오 제발. 네. 무슨 짜릿한 거 더 필요 없다. 네,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국 정치의 큰 진보다. 아유 큰 네. 진보죠. 그럼 선생님 그 지금은요. 그 투표율이나 이런 게 다 그 선관위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온라인에서 쉽게 그렇죠. 찾아볼 네. 수 있는 거고. 네. 그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겠네요. 아, 가능해요. 많이 돌려놨어요 이미. 네. 그래서 만약 선관위 안대로 하면. 네.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어요. 비례대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여서 예. 이를테면 청년을 대표한다든지 노동자를 대표한다든지 농민을 대표한다든지 소수자를 대표하고 뭐 녹색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예. 만약 제도가 바뀌면 예. 그런 정당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죠. 맞아요. 소 작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때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제도가 예. 후져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도만 바꿔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 이 제도 효과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요.
성관이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만 들여와도 네. 제가 중요한 특징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9대 총선 갖고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다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네. 제도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해서 뭐 숫자가 한두 개 틀릴 수는 있어도 네. 방향은 비슷한데요.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때는 152석이었어요. 네. 그 단독 과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38석인가로 아이고 들어요. 저런 못 받아들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새누리당 욕하려고 그랬던 거에 요거 네. 이어서 할게요. 좀 이따가. 네. 그다음에 영남. 그러니까 TK와 PK를 합친 영남. 네. 여기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이었죠. 네. 20석을 가져가요. 지금 몇 석입니까? 그때는 지금인데 좀 다르죠. 지금 소선거구만 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20석이면 영남에서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교섭단체 꾸릴 수 있었다. 이 정도니까 엄청난 네. 거죠. 그러니까 영남의 새누리당 독점 체제는 깨지는 거죠. 네. 확실하게.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새누리가 4석인가 5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게 통합 진보당. 통진당. 통진당이었죠. 통합진보당. 네. 13석. 난 우리나라 정당 이름 외우는 사람 진짜 천재예요. 그럼요.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 네, 네,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진당이 네. 13석인가 그랬죠 아마. 그 19대 네, 총선 때. 네, 네. 다 합쳐서. 그런데 네. 네. 34석이에요. 그야말로 유력 정당이죠. 네. 그리고 최대 수혜자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역시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비례성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대로. 지지율 높아진다는 얘기. 그 통합진보당보다 그 당세가 작았던. 자유선진당. 결국 아니요. 그 자유선진당은 사실 관심이 없고요. 네. 그 저 뭐죠. 녹색당. 이렇게 녹색당이라든지 네. 뭐 노동당이라든지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 당이 해산되고 네. 말았던 네. 당들은 원내에 진출합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19대 네. 총선 그대로 지지율이 이어진다면 이번 이 선거제도 개혁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못해요. 왜냐하면 3%의 봉쇄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건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네. 그러니까 선관위 안에도 3%는 유지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1%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녹색당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19대 총선 때 유권자들은 그 당시의 룰을 보고 자기 전략을 나름 짜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표를 피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네. 세컨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정당한테 준다든가. 근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행위도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녹색당에 투표할 사람은 녹색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저도 당을 하나 만들까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추세라면 녹색당 가능하죠. 3% 넘을 가능성이 있죠. 그 녹색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그대로 표를 던져줄 것이므로 사표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정당을 하나 만든다. 무슨 정당을 만드시려고요? 문화당. 이거 뭐 할 건데요? 문화 콘텐츠를 주로 정당의 이제... 목적이 뭐예요? 문화생활로 인생을 즐겁게 살자. 아니 그러니까 정권 잡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문화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아, 네. 네. 서태지 대통령 말고 아니 그렇게 제기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에 출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청년당 뭐 중소상 새정치민주연합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아, 그 선관위 안대로 돌려도 아 그럼 양당은 정말 그러니까 양당은 기본적으로 네. 싫어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양당 체제를 해체하자는 그렇죠. 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당은 싫어하는 하나 국민은 좋은. 네네 그렇죠. 네. 양당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역 정당인 거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네. 그 그런 것들 넘어설 수 있고 소수자들을 보호받을 수 있고 약자들도 국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기관에 진출하는 이런 것들 담보하자는 것이니까요. 사실 양자가 양대 정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제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면요. 네. 일단 국회에서 힘들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건 거의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아, 제가 비례대표여서 그리고 만약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뜻이 있다면 반드시 지역구를 그 다음에 그렇죠. 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뭐 두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건 아닌데 네, 실질적으로 못하죠. 네. 한번 하면 비례대표는 더 이상은 못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비례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한 뭐 입봉 절차 이런 식으로 돼 네. 있는 것 같아요. 예비 국회의원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비례대표가 강화되면 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 3선도 나올 수 있는 그럼, 거죠 당연히. 그럼요. 네. 그 무식한 질문. 메르켈은 지역구입니까 비례입니까? 모르겠네요. 어, 지역구. 네. 아주 무식한 질문은 아니라는 미안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유명한 독일의 네. 그 수상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선 한 번도 안 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네. 계속 비례대표.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모습도 그러면 지역의 뭐 명절이라고 노인정 그러니까, 다니고 그렇죠. 이러지 않고 정책 연구하고 네. 정말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어. 근데 저는 아까 제가 하던 말을 하나 네. 좀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정개특위 끝난 상황 12월 15일 날 네. 그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선관위안을 당론으로 받았어요. 아. 예. 그 혁신이 200대 100. 예, 네. 200대 100 독일식 연동제를 권역별 연동제. 네.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내부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다수가 내심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당론으로 받았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정개특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내 연동제를 강조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새누리당이 그래서 제가 아까 새누리당은 좀 계약을 하려고 한다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제가 아까 좀 비교적 과격하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네들도 양대 정당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당론으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저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을.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은 뭐 비슷한 흉내조차 안 내요. 이 개혁에 대한 네. 생각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연동제를 받으라는 압박에 대하여 막 나중에 시한이 쫓기니까 꼭 예를 들어서 그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출신 이병석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중재안도 냈어요. 권역별 연동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자라는. 아. 근데 이런 분이 아주 예외적인 새누리당 의원이었고요. 새누리당 전체는 절대로 못 받는다고 버텼어요. 끝까지 시한이 네.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 번도 연기한 거거든요. 끝까지 안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밝혔어요. 왜 못 받겠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으라고 하는 저 권역별 연동제는 설령 부분적으로 받을지라도 아까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봤듯이 네. 단독 과반 지위 새누리당에 이거를 깰 거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제 막판에 반대 이유를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아니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의 단독 과반 지위를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닐 텐데 자기네 단독 과반 지위를 깬다고 반대한다는 거야. 어느새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 당이 다 있나. 그걸 속내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깨놓고 예 말을 한다. 네. 뭐 곳곳이 그러니까, 천박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한테 좀 아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런데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는 없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관위의 권역별 연동제 비례대표 연동제를 받는 게 네. 자기들도 예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줄지만 맞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줄고 새누리당은 많이 줄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라고 삐딱하게 문제 제기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분들은? 아니 저는 그게 삐딱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그렇게 봤으면 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 두 선거에서 보았듯이 둘만 그랬나요? 계속 그랬는가? 하여튼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지위는 지금 선거제도라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 운동장을 선거제도로 봤을 때 네. 기울기가 선거제도 네. 때문에 생겼다면 근데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그 경향을 봤을 때 현 제도면 그러면 네. 지금 선거제도라면은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고 그 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늘 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2등이지만 늘 야당. 그러니까 집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름 좀 정말 멀리 보는 사람이라면 꼭 자기네들 재선 가능성만 따질 게 아니라
집권을 해서 당의 정말 이념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구현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독 집권 가능성은 없어요. 네. 거의 제로죠, 이제는. 그렇다면 그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단독 시선이죠. 단독과 번진 그야말로 거의 불가능, 거의가 불가능. 그 집권할 때 자민련이 도와줬거나 정몽준이 그렇죠. 도와줬거나 그걸 이렇게. 현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더 없을 것이므로. 아니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수정하겠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늘 그랬지만 지금은 더 협소해졌다. 네. 네. 그랬으니까 이제는 연립을 통해서 네. 집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현실 인식 네. 공유하라는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네. 내부에서 그렇다면. 비례대표제 강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살길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예 깨놓고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죠, 예. 저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요. 예. 특히 그 의회 권력 교체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것이 행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의회인데 사실 근대하고 중세하고 정치 제도적 차이를 구분하면요, 사실 행정부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왕 제도가 사실. 뭐 대통령으로 바뀐 거고요. 그렇죠. 거고요. 관료. 네. 사실 중세하고 근대 뚜렷한 차이는 의회 제도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의회 제도에서 민의 의사가 의회 제도에 드디어 수용됨으로써 그 비로소 이제 근대 정치 제도가 생겼다. 사법부는 사실은 종교기관이 했던 일을 세속으로 옮겨놓은 것이 사실은 사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제도의 민주성이야말로 근대를 표현하는 핵심적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정말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근대 사회 그리고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사회가 되려면 의회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면서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1987년 아, 6월에서 끝난 게 아니라 메르켈 네. 총리는 지금 말을 안 하면, 안 하면서 검색을 네, 해봤더니 네. 독일 동북 쪽에 슈트랄춘트 인구 5만 8천 명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라고 아, 네. 네. 동독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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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독 사람이죠. 그런데 네. 그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87년 6월 항쟁으로 꽃을 피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거군요, 우리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건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떠면서 아. 자기가 자기 목을 쳐야 되는데 아니 바보가 아니나. 그건 저는 새누리당이 흉물스럽긴 하지만 솔직한 아, 거는 또 인정 맞아요. 뭐 맞아요. 줄어드는 거 원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만데요. 그렇죠. 그러면 네. 20대에서 적용하지 말고 네. 21대에서 적용하자 네. 이런 논의도 좀 있었죠. 있었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이 제안한 거였거든요 처음에. 네. 그가 권역별 연동제 오케이 그거는 논의는 이번에 하지 말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전혀 결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21대부터 논의하자. 아, 논의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것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러면 규정하자 박자 네. 하기로. 네. 그러면 양보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논의를 아, 하자. 아, 맞아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21대 하자는 게 아니라 21대부터 논의하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아, 그냥 거절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아니었어요. 예, 예.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쌀을 나누는데 내년 봄에 나누자. 그렇죠. 아니, 내년 봄에 나누는 있으면. 걸 논의해 보자. 그렇지. 네. 쌀을 나눈다는 것은 가을에 들판에서 나눈다. 있으면 아니라 쌀이 남으면. 네. 네. 뭐 이런 수준이네요. 그런데 차태호 선생님 그 근래 지식인들 119명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사실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119인데요. 예. 아니, 119가 아니고 비례대표인데요. 예. 왜 하게 됐습니까, 그러시면? 이 학자들 뭐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라고 보는데 학자들은 사실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서로 얘기,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하다 보면 가끔가다 좋은 대안이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또 몇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도대체 꼴이 특히 정치, 네. 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게 2010년, 12년 사이에 한국의 소위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후에 그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나름 한국형 복지국가 하겠다고 해서 정권 잡은 저 당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서 또 야당 제1야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도 거의 뭐 크게 열심히 추진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저런 시기를 되니 저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청년들은 더 깜깜해지고 그래서 이 사회가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결국은 해법은 정치다.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가 작동이 안 되니 무슨 경제민주화고 무슨 복지국가겠느냐. 그게 다 정치의 작품인데 그러면 정치를 어디서부터 고칠래?
그 얘기하다가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회복 얘기가 나왔던 네.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말 대의제인데 대표 없는 시민들이 투성인데 이게 무슨 대의제 민주국가냐. 그러면 어떻게 대표를 갖게 할까? 네. 그 비례대표제 아니겠어? 그리고 다당제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뭐 학자들이 힘은 없으니까 목소리를 또 모아보자.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30명, 40명만 모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같이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좀 놀랐죠. 어, 이 정도로 아, 공유가 돼 있구나. 나요. 저도 선언문의 일부를 좀 고치는 일을 참가했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 학자들이 왜냐하면 저는 뭐 아까 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비례대표제 뭐 운동이랄까 이런 걸 한 10년, 15년 한 것 같은데 올해처럼 뜨거워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네. 올해가 하여튼 제일 뜨거워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119명 쉽게 모인 거 하며 청년들 중에서도 또 비례대표제 운동하는 청년들도 꽤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중에서도 뭐 비례대표제 포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있고 뭐 그 외에도 이름을 달리할지라도 비례대표제 혹은 다당제, 현대적 다당제로의 발전 이런 걸 주창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아요. 학자 그룹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 이제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오창익 선생님 말씀드리라면 이제 민주화 운동. 제2의 민주화 운동이죠. 이제 제대로 된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런 운동이 시작된 것 같다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좀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식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이죠. 네. 아니 그리고 119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좀 다가와요. 네. 다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나아가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불났어요. 네. 불났어 진짜. 맞아요. 한국이라는 불났어요. 게 우리 헌법이 잘 만들어져가지고요. 헌법의 119조가 이제 경제민주조항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영역을 좀 확장해서 정치 문제까지 맞아요. 확장이 된 119. 한국에는 119가 세 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불날 때 연락하는 119. 경제민주화로 어려울 때 서민들 살리는 119. 정치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119.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네, 우리 최태욱 교수님이 이 부업으로 교수를 하고 직업으로 하시는 게 비례대표일인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단체가 비례대표 제포럼. 제포럼이란 네. 단체죠. 네. 초대 혹시 초대 운영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질문으로 봐선 서혜성 선생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네. 초대 창립 운영위원장. 아, 네. 지금은 잘 되죠 단체가. 그 초대 운영위원장 때문에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운영위원장을 살짝 네. 바꿨더니 그 후로는 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NGO죠. 네. 시민사회 단체. 네, 등록 단체. 아, 그러면 네. 뭐 회원도 있고 그런 구조입니까? 예, 이제 뭐 1년도 안 됐어요. 회원도 이제 회원으로부터 후원 회비도 받고 이런 거는요. 아, 1년 이제, 전에는 그냥 뭐랄까 그냥 공부 단체처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하나의 시민단체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민주화투쟁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시민들하고 함께 가려고 한답니다. 지금부터 최태욱 교수님, 운영위원장님의 단체 소개를 들으시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 많죠. 시민들이 이 단체 저 단체 회원 가입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좋은 의제 키워나가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갑갑한 세상이니까요. 단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광고.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비례대표제 포럼은 그 전에는 제가 있는 한림대 국제대학원의 그 정치경영연구소에 그냥 하부 구조처럼 돼 있었고요. 그래서 아. 이제 연구자와 좀 뜻을 같이 하는 저 정치가들 몇 분 이렇게 해서 그냥 의견 교환하고 가끔 가다가 그래서 포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비례대표제 포럼이라는 거의 준 학술 행사 개최하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 6년 해오다가 작년 말에 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한국 정치를 일신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겠다. 그러자면 시민들과 협조를 얻어서 시민의 힘으로 정치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가 시민단체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등록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달쯤에 아예 저 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200분 정도가 멤버로 있는데 한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학자들이고요. 여전히. 네. 원래 처음에 학자들이 모임이어서. 그다음에 정치가들이 당을 당에 관계없이 정치 현직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가량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가들 여러 분 계시고요.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또 청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청년들이 특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돈을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비례대표제 포럼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네. 홈페이지 들어가십니다. 그럼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돈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그 안내해 드립니다. CMS라고 자동 예, 출금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이상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5천 원서부터 그다음에 시민들은 만 원서부터 네. 그 저희 오다방이요. 예. 온갖 공약이 난무하는 다방인데요. 저도 네,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니요 진짜 만 원의 행복이란 텔레비전 드라마 있었나요? 네.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군요. 네, 만 원 행복, 네, 만 원 행복 만드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입니다. 총선 앞두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도 깝깝하고 변화 가능성이 없는데 여태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만 탓하고 있었는데 아 운동장을 다시 깔면 되는구나. 네. 운동장을 다듬으면 되는구나라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 포럼이 하려는 일이고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시민들이 결합해서 힘도 함께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혜성 작가님은 뭐 총선 때 좋은 계획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투표하는 계획밖에 없습니까? 네. 네. 사실은 참 계획 세우기 난망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정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선에 하기 전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정말 하루쯤 혹은 한 시간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꼭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 강연 다닐 때 하는 강연 제목이 제도가 사상이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제도로 담보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의 선진성이 곧 그 민주주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의 2분의 1은 사표, 곧 죽음표로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죽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 그 표가 정상적으로 살아있게 하려면 반드시 현재 있는 총선거 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최태 교수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어렵게 들렸고 좀 관념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나눠본 것입니다. 그 비례대표제 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서혜성 작가 말씀하시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는 자료도 올라 있는 거고요. 예,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저 두 표 중에 한 표가 날아간다. 그럼 한 표는 지역구 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서 작가님.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그 표 전체 유권자 표의 실질적으로 거의 48.6%인가 하여튼 한 표가 실질적으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또 1등만이 갑자기 사람이 생각나서 이 네.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예전에 이인재 씨 보면요. 논산에서 네. 네. 당선될 때 네. 거의 25%로 당선되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75%가 죽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네. 전국에서는 반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인재 국회의원은 우리 그 장발장 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름을 건명 못 하니까. 네. 아니 하여튼 그 25%로 당선되셨는데 그런 경우는 75%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 문세표도 기억나네요. 그런 점에서 네. 어떻게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네, 75%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자들 네. 무엇보다도 나는 뭐 지구 온난화나 생태 문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좋은데 지속 가능한 뭐 발전이나 생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녹색당이 많이 계신데 녹색당 지지자는 정말 살아생전에 녹색당 국회의원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차관점 얻었습니다. 방송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정계특위에서 지금 무산되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룰로 잘 갈 가능성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최태욱 교수님의 주업은 당분간은 계속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제 포럼도 하여튼
이 단체는 지금 보니까 문 닫는 게 목적인 단체네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2020년에 문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문 다음 총선에는 네. 최소한 선관위에서 얘기한 200대 100 정도는 예. 가고 네. 비례대표를 제대로 해보자. 사실 이제 태탁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가 누구든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네. 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좀처럼 정당에게 노력해보고 참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뛰어난 정치가가 있다. 아, 좀 안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것을 핵심 공약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실은 여당이니 야당이니 100대 공약 한다고 그러대요. 사실 95개는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핵심은 제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그 사이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총선에도 이 비례대표제를 저희는 얘기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선 때 그 과정을 거쳐서 대선에서 꼭 그런 후보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사실 심정이죠. 그 최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보통 엘리트들이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가방끈도 길고 뭐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면. 꼭 엘리트가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엘리트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냥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도 좀 하고 네. 예, 소 키우다 닭 키우다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무슨 선반 작업하다가도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안전한 네. 거죠. 그야말로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대표라면 네. 노동자여야죠. 농민의 대표라면 농민이어야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네. 농업 출신 농업 지역 농촌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농촌 지원 출신인데 어렸을 때 떠나서 네, 네. 그렇죠. 강남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네. 이런 시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그러니까 강남 살다가 그냥 선거 때만 고향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 자꾸 그래서 얘기해요. 그냥 네. 교과서적으로 네. 대의제를 만들자. 제대로 된 대의제 네. 그냥 뭐 네.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보면은 이래서 제가 이제 한 여덟 나라 정도 해볼게요. 독일, 네덜란드, 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여덟 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게 이제 소위 세계에서 제일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여덟 개 국가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여덟 개 국가예요. 가장 선진 국가, 예. 복지 국가, 그래서 예. 가장 안정적인 선진 국가들이잖아요. 예. 경제 민주화도 가장 안정적으로 이룬 나라들 이 여덟 개 국가를 흔히들 얘기하는데 다 예외 없이 비례대표제 국가잖아요. 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사실 이제 요 근래 한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선진적 모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그 지금 말씀하신 8개 나라하고 우리가 되게 인구도 비슷하고 맞아요. 되게 네.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비례대표제고 네. 또 하나는 비례대표가 발전한 나라가 거버넌스, 네. 협치가 발달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민주주의의 네. 핵심은 협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언니가 국회를 혼내고 너는 뭐냐? 이를테면 이런 얘기하는 건 협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나라인데 그 건방지게 대통령 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네. 국회의장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직권상정 안 하면 어쩌고 얘기하는 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꼴이 국회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니까 네. 협치가 가능한 그것이 결국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맞아요. 것이고 네. 그래서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하면서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보세요. 비례대표제 국가가 왜 다 선진국가 선진복지국가일까? 이유는 계속 저희가 지금 논의했던 그거예요. 아주 쉬운 이유. 약한 사람들이 동서고금 어느 사회나 압도적 다수잖아요. 네. 그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센 정치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약자일지만 정치적으로는 약자일 필요가 없는 거죠. 유력한 정치적 대리인들을 갖고 있으므로.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약자를 위하여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경제민주화되고 그게 쌓여서 복지국가되고 이런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대표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복지국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시민 여러분,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일단 비례대표부터 합시다. 맞습니다. 네, 복지국가를 원하십니까? 역시 비례대표부터 그럼요. 합시다. 비례대표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닐지 필요 모르지만 조건은 되죠. 필요 조건은 확실하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언제나 민주주의는 언제나 필요 조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 자체가 그렇죠. 복지를 원해도 또 민주화를 원해도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되고자 하더라도 통일 시대를 맞겠다고 해도 네, 비례대표.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이상한 뭐 정말 2등 시민이 될 텐데 2등 시민, 왜 같이 3등 시민. 가겠습니까? 북한 시민들이라면 네. 아니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저쪽이 다 뭉쳐가지고 이상한 정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정말 좋은 공부 됐습니다. 최태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아 정말 저도 좋은 자리에 와서 오늘 참 기뻤습니다. 또 좋은 얘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대의제 민주주의 이루자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 작가님도 청취자들과. 네, 아까 했던 얘기 그냥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런 자리가 되면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표현은 한국인은 사실 온전한 주권자가 아닙니다. 0.5 주권자입니다. 한국의 민주제도, 한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한국의 대의제도의 실질적인 1.0 시대에 빨리 도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공화정 체제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반쪽 공화정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요즘 뭐 정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정보, 덜 중요한 정보를 가르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인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그 최태욱 교수님 하셨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갖고 계신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비례대표라는 네 글자 한번 적어보시고요. 가끔씩 생각해 주시고 또 정치에 불만을 갖고 우리가 뭐 푸념을 한다고 할까요?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욕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70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기울어졌다면 반듯하게 펴는 작업 정치인들이 안 한다면 시민들이 해야 되겠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